네, 안녕하세요. 수바시입니다. 플스 포럼의 기부부 인사드립니다. 제주도 난민 이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당연히 도와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사실 무식명면으로 또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난민들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특정한 집단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체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난민제도 무분별하게 운영하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 도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 많이 와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비행기 타고 비자 없이 올 수 있다는 무사진 제도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지금 입국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도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난민으로 받아주면은 전 세계의 난민들 제주도에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시리아 난민들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가운데 전 세계를 샤리아, 그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통치하려는 그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이슬람 주의자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문화 자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무슬림, 난민 무분별하게 수용한 스웨덴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타루시, 강간놀이 들어보셨죠? 예, 타루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독일 쾰른 아시죠? 예, 거기 연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룻밤에 무려 467명이라는 스웨덴 여성들이 북아프리카 아랍계 출신 이민자들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하룻밤에 467명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일까요? 네, 아닙니다. 일반적인 무슬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여성을 경시하는 이슬람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사람은 IS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서울대에서 테러리스트가 유학생으로 가장하고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폭탄물, 그 폭발물에 관해서 연구하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추방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처구니없게 대한민국에서 폭력과 살인 조장하는 자행하고 있는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난민들 참 불쌍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런 그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난민주의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난민들 불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면은 매달 150만원에 가까운 돈까지 지원금으로 난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들을 지원하겠습니까? 정부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무슬림이 저출산, 인구 감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연수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슬람이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기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소수자 인권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파괴하고 소수자 탄압하는 이슬람을 옹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보 세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온건한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개혁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삐뚤어진 분노로 현실을 왜곡하고 이슬람의 위험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슬람 국가에서 당하는 억압과 착취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안에서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 아마 부르카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 극심한 핍박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건한 무슬림 존재합니까? 아니요. 여쭙겠습니다. 온건한 무슬림 존재합니까? 아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온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무슬림 내부에서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건한 무슬림 아주 소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샤리아법, 이슬람 율법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온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코란 자체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절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테러 사건 발생하면 아 이거는 일반적인 이슬람들이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이 자행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2013년에 미국의 휴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그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무슬림 중에 88%, 그리고 요르단의 86%, 파키스탄 무슬림의 62%, 나이지리아 무슬림의 51%가 만약에 무슬림이 배교하면 죽여도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리고 또 비슷한 숫자가 물건을 훔친 사람 손목 잘라도 된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샤리아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자살, 테러를 정당화합니다. 소위 진보라는 분들, 이슬람 자살 공격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민간인에 대한 폭탄 테러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자아이들, 정말 죄 없는 여자아이들 얼굴에 염산 뿌리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오빠의 명예를 훼손한 그 동생, 딸은 죽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사람들 명예살인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일부 다 처제하시고 싶습니까? 일부 다 처제해야 영화, 결혼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소위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이슬람이 서구 역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 집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남성우월적이고 정말로 기득권에 충실한 세력입니다. 폐쇄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배교하면 살해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폴라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 집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남성우월적이고 정말로 기득권에 충실한 세력입니다. 폐쇄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배교하면 살해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슬람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표현의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바로 위선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일들 하시려고 하셔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인생의 의미 찾는 것, 그리고 또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것, 바람직한 열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방법론을 택할 때는 그 열정은 바로 재앙이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소위 진보라는 분들 대부분이 사회 문제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 치환하고 억압과 착취, 지배, 피지배로 이해하는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의 환영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향하시는 바는 결국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과 가난, 고통만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이상 민주화 투사로 묘사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 난민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말 주의해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다루도록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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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